멀티를 피해 없이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경기 터틀락처럼의 정말 피해 없는 멀티가 아닌 이상이야.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딱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오, 이 에콰일이 피해를 줄 수가 없는 맵. 멀티가 가깝고 쉬운데, 멀티 몹이 뭡니까? 위저드 한 마리, 오거 위저드 한 마리, 트래퍼 두 마리예요. 너무 533, 쉽죠? 533. 이 맵이 예전에 슈머니 패스트 멀티를 먹었을 때 얼마나 멀티를 먹기 쉽냐면 선 팔라 선 마킹 할 정도였어요. 아멜을 안 뽑아도 아무거나 뽑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 전작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맵이 인피의 걱정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재욱 선수는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까요? 똑같이 해야 되나요? 노재욱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압박을 하면서 피해를 주되 생각보다 피해를 덜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좀 좋은 타이밍의 중멀. 예를 들면 멀티가 정말 블랙 돼가지고 오브를 끼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상대를 묶어둔 상태에서 뭐 멀티가 아니라 네. 정말 리치랑 대나랑 홀업 블랙을 누르면서 추가되는 옵시 2기 정도만 여유를 가지고 그냥 에콜 한 마리 추가적으로 뽑아놓은 에콜로 중멀 던지는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멀티를 가져가서 네. 버텨서 이기는 그런 식으로 가도 충분히 저는 루시펀 수가 할 네. 만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같은 상대방의 멀티 앞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플레이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고, 적당히 피해를 주는 액션만 하고, 아까 네. 노중이 잘했던 거 있잖아요. 그, 라퓨에서 정말 불리한 게임에서 내가 멀티가 없다는 액션을 많이 보여줬다. 뉘앙스를.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너의 멀티를 끝내려고 작정을 네. 했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멀티를 던지는. 아니면 이 경기에서는 아까 처음 두 번째 경기쯤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 10%의 가능성 없나요? 없죠. 그러면 전혀 터락 없는. 전용. 터락 네, 전용. 터락 전용이고, 에콰일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휴먼이 빠른 멀티를 먹은 이후에 큰 피해 없이 그 채영이 좋아하는 심시티 있잖아요. 네. 그런 심시티를 바탕으로 큰 피해 없이 결국 휴먼이 멀티빨로 병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 전에 언데드가 얼마나 힘을 쥐고 있느냐. 그리고 휴먼이 병력을 80까지 뽑아 올렸을 때 언데드가 멀티가 얼마나 돌아가 있느냐. 그 돌아간 자원으로 언데드가 멀티에 네르간 타워나 스피드 타워, 상점, 그리고 유닛의 구성이 최소 70까지는 네. 찰수 있느냐. 그런 셈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세트 에콰일이라는 전장 자체가 이제 3, 4세트와 좀 다른 양상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네. 아, 3세트랑 근데 맵 자체가 좀 작고, 이번 경기랑은 좀또 다르잖아요. 이 그렇죠. 가까우니까. 에콰일이 원래 약간 트라스탠드랑도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트라스탠드가 이제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에콰일은 독립적인 맵이 돼버렸어요. 트메처럼. 원래는 근데 트메가 약간 다르고 나머지가 좀 비슷한 뉘앙스였는데, 네. 이제 에코도 좀 거기서 나온 느낌이에요. 그 테두리 안에서. 아, 누가 이길까요? 모르겠네요, 정말. 그러게요. 예. 네. 방금 임피 선수가 지지 안 치고 나갔나요? 저 지지 친줄 저게 이제 알았는데. 관전자한테 안 보이는 지지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채택을 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히읗이 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히읗을 치,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한글키, 영키를 잘못 눌러갖고 치는 게 아니라, 네. 버그예요. 워크에서 버그가 엔터 바로 치자마자 이렇게 버튼 누르면 잘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한 명이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네. 저도 이게 히읗이 치고 나오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지는 의무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의무가 아니에요. 네. 의무가 네. 아닙니다. 물론 이게 지지가 사실은 이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워크래프트 3를 하다가 스타트 예, 경기 시작하네요. 네. 예. 자, 마지막 세트 함께 보러 가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2018 AWL 시즌 2 3, 4위 결정전 마지막 세트까지 왔네요. 에콰일입니다. 자, 한시진영의 파란색 휴먼 임피 선수, 그리고 열한시진영의 빨간색 언데드 루시퍼 선수입니다. 스타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 지시죠. 네. 끝날 때. 이게 제가 되게 동수 형이랑 모르는 사이일 때, 나중에는 낙경 같이 일하고 이제 워낙 영문의 파트너가 됐지만, 예전에 동수 형이랑 모를 때 스타에서 만난 적 있어요. 동수 형도 랭킹이 한 100위 정도 됐고, 제가 100위 정도 됐거든요. 스타2, 스타2. 스타 그러니까 2 워크를 때. 하다가, 스타2 저도 GS 이런 거 나가려고 막 준비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네. 만났는데, 약간 되게 꽈칠한 거예요, 저한테, 동수 형이. 그리고 스타 유저들이 저한테 매너 없대요.
어 왜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너무 저글링 압박 맹독초 올인 너무 많이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매칭이 계속 걸린 사람 자주 걸리는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전략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타에서는 선지지를 네가 졌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선지지가 너 지지 쳐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지지 되게 노매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워크에서는 하이보다는 선지지가 인사예요. 맨 처음에 네. 뭐 GL 이렇게도 그렇죠. 하시고 네. 분럭이라든지 뭐 헤브폰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결국 그게 약간 문화 차이인 거죠. 네. 게임 간의 문화 차이. 문화와 네. 스타 문화의 차이다. 그렇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지 쳤는데 초반에. 당연히 왜 버릇처럼 치는 거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했는데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막. 처음 시작했는데 근데 지지 치면은 좀 뭐 약간 좀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저도 네. 스타를 그렇죠. 대부분의 네. 워3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워3가 사실 스타의 어떤 장벽을 넘을 때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타를 기본으로 두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지감 느껴지죠. 그렇게. 자, 어태클러. 네. 자, 바로 해골 뽑아 들면서 데스나이트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템 사가는 거죠, 클러? 안 떴나요, 마크가? 자, 잉 하고 안 뜬 것 같죠? 우선은 데스나이트가 바로 왔기 때문에 지금 휴먼 일반적으로 용병 캠프까지 잡고 멀티를 해도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멀티를 바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병 캠프 잡기 너무 위험하죠? 자, 바로 해골 4기까지 뿜어내면서 코일은 그냥 좋아요, 아낌없이 아크메이지한테 먼저 들어갔고요. 제가 그 아마존에서 드레드로드 나오기 전에 대나 뽑았을 때 해야 된다고 했던 이런 거거든요. 네. 최대한 이렇게 해골이랑 대나를 붙여놓고 네. 아크메이지 피를 빼면은 자기가 편해요. 아~ 휴먼도 결국 계속 신경 써야 되거든요. 저게 체력 상황 자체를 계속 귀찮게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인피 선수가 굉장히 대처 좋았어요. 아크메이지의 포지션, 풋맨의 포지션. 그리고 뭔가 멀티를 바로 달리거나 용병캠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연은 휴먼이 좋은 거 아니죠? 지연되는 거. 네. 멀티 패머리 무조건 베이스에 깔려야 되니까. 해골을 먹으려다가 아마 롤브루틱 스틸 하려고 코일을 아낀 것 같아 방금. 그러니까 아 서로 허니 지금 롤브틱 먹으려고 코일 아꼈는데 롤브틱 무조건 뺏어야 돼 이거 언데드가. 자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네. 자 이제 밀리샷 이거 놀부트 대충 정리하고 정리한 타임에 밀리샷 다섯 개 내려와서 지금 멀티 안 하면 너무 지연됐어요. 아까 에코는 멀티 할 때 피해 없어야 된 없는 전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해도. 거기다 지금 인피 선수가 너무 지연되니까 잡던 놀부트 안 잡고 왔잖아요. 네. 저도 너무 아까워요. 아무 때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자 바로 또 달려왔습니다. 자 밀리샤 5기 6기까지 7기까지 아크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인피가 덜 아픈 게 뭐냐면 네. 멀티가 늦은 건 와 스탑기 헬스! 스탑기 멀티가 늦은 건 아픈데 생각보다 암의 피가 잘 됐어요. 어허. 계속해서 해골을 붙여놓고 대나 코일까지 던진 거 치고는 아 이게 아, 이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코일 데미지가 100이잖아요 네. 밀리샤가 한 바퀴 핑 두르고 뒤에 워제 두 마리까지 백업하면 원틱에 100 넘게 달아요. 오거 위자드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코일은 어쨌든 투사체이다 보니까 저 코일 좀 스틸하기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예측 코일해야 돼 저런. 상대가 한번 탑하고 이쯤 치겠지. 네. 이런 거 좀 예상해야 되는데 어쨌든 노잼 입장에서는 차이점은 전 경기랑 다르게 1랩이 찍힐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나의 피가 흘리고 전 경기 때는 피가 빨리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네. 상관이 있어요. 이번엔 상관이 있다. 네. 피가 흘리 무조건 해야 돼. 1랩 참 힘들어요 이게. 자 계속해서 해골과 함께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 아 심시티 너무 좋고 아 잘 맞고 있어요. 심시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아크메이지 경험치를 보시면 네 어 지금 1렙 중반이잖아요. 이러면은 먹으면서. 언데드가 빠지고 언데드가 이제 살짝 빠지는 사이에 그 멀럭 지역 있어요 왼쪽에. 네 거기 잡고 나머지는 놀부트 지역을 이제 밀리샤를 잡으면 한 대 찍히는 거지. 대나 조심해 대나 조심해야 돼. 펜드도 펜드인데 어? 어? 자 타워 야 좋은 타이밍 캐스 시켰어요. 네. 그런데 어놀리가 없어서 너무 긴 시간 너무 긴 시간이 이게 그러니까 리치가 포션 하나 사올 수 있겠지만 옵시가 궁극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또 옵시가 올 때까지 지금 어놀리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견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 견제 더 이상 못하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휴먼이 이제 멀럭적 잡고 밀리샤 소수로 이제 그 놀부트적 잡으면 네. 3렙 지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야, 없는 병력으로 타워 캔슬 한 번 더 옵니다. 자, 아, 노재욱. 지금 보시면 PD가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위에 있는데 네. 돌잖아요, 왼쪽으로. 네. 저게 상점 때문에 저 홀이나 저 건물을 끼고 찍으면 돌아요, 빈디. 그러면 10인데 조금 더 상대 건물 안쪽으로 붙어서 때리면 들어가요, 데미지가. 그러니까 핀드 사거리가 예를 들면 550이에요. 네. 550이면 한 400 정도 들어가서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아예 더 안쪽으로? 닿는 거리인데도 안 때려요. 그렇게 되면은. 자, 분매난기 돌리면서 귀찮게 해주고 있는 임피고. 그러니까 슬래터랑 리치가 우선순위가 되긴 하지만 슬래터가 완성되고 옵시를 계속 뽑고 뭔가 핀들을 계속 뽑으면서 정말 그러다가 남는 자원으로 블랙을 하는 게 있고 네. 지금처럼 2티어에 힘을 거의 안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임피가 봤죠? 그러면 임피 선수가 무슨 하겠습니까? 앞으로 2티어 타이밍에 당장 상대가 세게 안 와요. 그리고 티어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디스를 의식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임피는 지금 타워를 많이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천천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수들이 저렇게 정찰을 한번 하고 상대방의 유닛 구성 살짝 보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정보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네. 보내죠. 계속 보냅니다, 분명히. 이러니까 내르면 타워를 하나 짓는 거예요, 그냥 100원 주고. 짜증나니까. 에이. 그러니까 소를 잃고 지금 짓는 거예요. 미리 지어져 있으면 이렇게 안 당하는데 네. 약간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친 느낌이에요,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애플이 잡히, 고치긴 해야 되니까 애플이 잡히진 않는데 어쨌든 네. 저렇게 애플이 노는 것도 손해고 그 딜로스 만들기 싫어하는 노재국 선수인데 네. 이런 식의 자원 피해 잡힌다 한기 코일 어 핀드 그 테로 막는 세스 굉장히 많이 맞았고요. 아 이제 뭘 노리는 거죠 이 피가 계속 너무 여러 마리 아 이렇게 네. 너무 여러 마리 토끼 노렸어요. 자 빠져나오기 힘들어 보이죠. 여기다가 어놀리가 늦게 찍혔는데 뭔가 핀드나 옵시가 실수 없이 나오는 빌드가 아니라 블랙부터 눌렀단 말이에요. 네. 너무 완전 빨리 누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블랙을 경험 그 자원을 투자하면서 눌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싸움이 안 돼요. 밀려나. 압박하면서 가드 타워 숫자 줄이고 이래야지 상대가 쇼머니 아 미트건이 오는 거야 디스가 오는 거야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쇼머니 밀어내면 그만이니까 두슬레터의 올인이에요 올인. 자 미래가 점쳐졌어요. 원래는 이제 피해 주면서 살짝 살짝 멀티 그렇죠. 던지면서 뒤쪽을 좀 보면서 버티는 네. 플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상적이라고. 이상적.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오리너시 꺼냈거든요. 이미 꼬였어요. 이거 그리고 오리너시가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한번 전체가 효과적으로 들어갔어요. 두슬레터로 안 맞다고 쳐도 네. 그 건물이나 제가 4회콜, 5회콜, 3회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걸로도 우리가 자원 좀 차이인데 뭉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빌드가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핀드를 쉬면서 옵시를 살짝 쉬면서 블랙을 누른다는 얘기는 블랙에 힘을 준다는 얘기고 그건 비스란 얘기예요. 그러면 휴머는 안 뚫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되게 심플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유추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차라리 압박하는 척 상대한테 올인인 척 해놓고 좀 이렇게 중머리 던지는 게 언더드한테는 조금 더 승률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물론, 육안으로 확인까지 다 했고요. 물론 알고도 당하는 게 디스러시예요. 왜냐면 너무 내가 막는데 급하다 보면 타워를 못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미 임피 선수는 막는데 급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자 디스 띄웁니다. 자 보겠습니다. 본진을 민다고 해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언데드가 휴먼 본진 네. 민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휴먼 본진을 얼마나 깔끔하게 밀고 여기를 막느냐는 거거든요. 자 굴들 혼비 백산 타워 완성 타임 볼까 3개 위에 있는 3개 아 언데드 돌아갔어요. 언데드가 돌아가면 자 브레스 오브 파이어와 함께 신나게 때립니다. 자 품맨들 노려줍니다. 품맨들 맨은 구울과 다르게 소모품입니다. 네, 없어도 돼요. 지금 언데드가 돌아갔다는 얘기는 다음 디스러시의 타워가 6개, 7개 완성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그러면서 휴먼이 만약에 생텀을 배제하면 캐슬까지 너무 먼 그 공백이 있어요. 나는 품맨밖에 뽑지 못하는 상대가 디스가 쌓이면 타워가 6개라도 밀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먼도 지금 생텀까지 올려서 중간중간에 스펠브레이커로 아래쪽 라인을 좀 싸워줘야 돼요. 과연 임피 선수의 선택은 어떤 플레이를 할지 임피 선수 포탈 부터 있어야 됩니다. 노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끝내야 돼요.
더 이상 시간 끌리는 거 멀티도 없고. 네, 우린 가야 돼. 끝내야 돼 그냥. 미리 없어. 그러니까 방금 돌아온 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서 끝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 방엽. 지금 저 반짝거리는 뭐죠? 럼버미? 아 나무. 악랄하진 않았어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잘하고 집중 좀만 콜텐 집중하면 안 되나? 자 내기가 방엽이라. 아 비싸한 게 잡혔고요. 아니 방엽이라. 방업은 방업만 해줘야지 왜 피까지 올려주냐고. 또라이 새끼도 아니 이거 진짜 블리자드. 아니 언더드 최종 건물이 뭐예요? 아 언더드 가장 비싸고 좋은 건물이 뭐예요? 블랙스타드 아니에요? 네. 보세요 블랙스타드 체력 2000에 방어를 5잖아요. 네. 휴먼 블랙스미스 알죠? 그 지금 짓고 있는 저거. 네네네네네. 아 저거 호크고 저 뭐죠? 블랙스미스인가요? 위에 있는 거? 블랙스미스가 체력이 1440이잖아요 네. 방사후 하면 1920인가 그래요. 그리고 저쪽은 싼 건물이 방어력이 블랙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블랙스타드랑 블랙스미스랑 나중에 방사후 가면 블랙스미스가 더 아프셔. 아 너무나도 불편하다는 뜻인데요. 블리자드 계속해서 쏟아주면서. 사실 이거는 뭐 남자분들 얘기도 뭐한 게 남자 네. 여자 다 언니한테도 그렇지만 형들도 불편한 거거든요. 아 그럼요. 아 한번 포탑 탄 게 한번 포탑 탄 게 이런 그림 나오네요. 우선급 뺏겼어요. 불편함에 있어서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워크래프트 3가 언제부턴가 최근에 특히 심한데 예전에는 그냥 유리한거 구치나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턴제가 됐어요.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불려줬던 그 턴을 안 놓치려고 노력하는 선수들이 우선권은 네. 그게 예를 들면은 서너프이 보여줬던 내가 여기서 멀티 따라가고 이러면 휴먼한테 턴 넘기는 거야. 그거 전 공략 강하니까. 네. 근데 서너프이 멀티 배제하고 본진 플레이에서 끝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뭔가 언더드가 아까 휴먼 본진에서 포탈 탄 순간 턴이 넘어갔어. 네. 아이템은 리제네레이션링. 아 이제 와서 중멀? 이제 와서 중멀도 애매한데요. 지금 유닛 구성 보세요. 자 노재욱 선수 상대방 본진이나 멀티에 있는 타워를 밀 수 있다는 디스뷰지만 네 노빌리티 반지 이미 게임은 꼬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디스를 띄워놓은 것보다 저 3옵시가 좀 과해요. 이 과하다는 게 뭐냐면 멀티를 먹어도 효율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드까지 뽑고 인구수 50에 50인지 하면서 건물 올리면서 멀티가 잠깐이라도 그 세금 안 내고 위쪽 아래쪽 돌아간 상황에서 네. 이제 50을 깨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디스가 뻥 인구수 5죠. 거기다 옵시를 디스 띄우려고 3마리나 뽑았죠. 네. 이러다 보니까 서드 없이 인구수 50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멀티를 돌릴 때 서드를 못 뽑는다는 얘기고 불편해진다는 얘기 모든 게 서드의 랩이 3렙이 찍혀야 수비하기 용이하거든요. 이게 이제 올인 전략을 했다가 막혀서 돌아갔을 때의 피해죠. 그렇죠. 정확하신데요. 확실히 이런 스타나 이런 아체스 게임에서 보면은 올인성 전략은 칼을 안 꺼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시전하는 순간 이미 막혀 망하는 거란 말이죠. 리젠링 두 개가 어느 정도의 효율을 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은 체력 리젠이 아니라 시간을 좀 리젠하고 싶을 거예요. 그 이전으로 조금만 더 돌려줄 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네. 내가 중벌 던졌을 텐데. 아 이거 그러니까, 너무 아니 보세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노재욱 선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게임 시작 전에는 근데 상황상 자기가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중벌이 아니라 더 가면 피곤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멀티는 중벌 느낌이 아니라 막멀. 그러니까 우리가 막멀이라고 표현한다면 알테스 게임에서 막 멀티 던지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뭔가 마지막 빅세 느낌으로 막멀 이런 느낌. 마지막 네. 멀티 막차 총착력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 이번 AW에서 마지막 멀티죠.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골드마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네. 골드마인이 없으니까 마지막의 마지막 멀티. 그 마지막 멀티를 임피 선수가 일루전 완드로 확인을 했어요. 사실 너무 불편해요. 이게 결국 노재욱도 멀티가 돌아가도 이기려면 서드가 랩이 3렙 찍혀가고 네. 수비할 때 용이한 변경 구성 같아야 되는데 아 디스를 한번 칼을 꺼낸 이유다 보니까 서드 뽑기도 애매하고 막 지금 멀티가 돌아가도 보세요 위에서 7원 안에서 7원 캐면 14원 캐는 거예요. 50원 안 깨면 멀티를 안에서 10원씩 캐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생각보다. 이건 약간 반박자 러시죠. 네. 와 노재욱 강해요. 뭐야 이거 야 다 밀려요 지금 시원하게. 뭐야 이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노재욱. 뭐야 이거. 자 이제 타워 남은 거 3개밖에 없죠. 와 자 이 타이밍을 노린다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멀티 던져놓고 미치겠다. 와
그 멀티가 페이크였다. 다 부서지면서 멀티가 페이크였다. 일부러 보여주고 한더 일루전을 보여줬어. 와 대박. 물론 멀티를 밀고도 이기는 게임이 드물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미스라는 선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미스 선수를 예전에 만나면 멀티 본진이나 멀티를 타워를 밀고 이겼던 게임이 5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갇혀지기 전에 멀티나 본진을 미는 것과 네. 나중에 다 갇혀진 상황에서 멀티나 본진을 미는 게 좀 달라요, 느낌이. 왜냐면 상대가 안 막아도 돼요, 그거를. 저 캣을 방사모피예요. 방 2업이든 안 부셔, 이게 피가 이렇게 나는 거야? 방사모 하고 있다, 하고 있어. 아! 아, 최고급 속공술. 겁나 고급이죠. 네, 자, 무조건 건네주고. CJNG는 부릉부릉. 아, 그래도 어쨌든 정말 노지혁 선수의 판단은 네. 1품이었습니다. 자, 플라잉 머신 때려잡아요. 플라잉 머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해케논 개발이라든지 개체수가 쌓이기 전까지 허세어거든요. 허세어는 소수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럼요. 네. 쌓여서 스플래시 범위로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CJNG 오는 거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데드는 멀티가 밀렸기 때문에 밀렸다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게임을 이기려면 무조건 캐슬을 부셔야 돼. 무조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부셨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건 이거 그냥 밀리셔들 와가지고 밀리셔 안 되죠. 디스가 떠있으니까 피전트 와가지고 잠깐 구경하다가 뒤쪽으로 빠지고 자 포탈 팔라딘까지. 자 지금 휴먼이 근데 나무가 조금 애매한데요? 112? 네. 안 올라갑니다 아마. 플라이머신이 쌓이려면 랠리포인트 잘 찍어서 모아놔야 되는데 와 지금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이러면. 자 이쪽에 지금 디스 4기와 옵시디언 스태츄 2기. 아 너무 안 부셔져. 아까 CJNG이 블랙시타들 때리니까 심나게 죽었는데 방사범 직전이에요. 방사범 되면 피체력 몇이에요 체력 지금? 지금 체력이 3000인데 3250. 어휴. 포션 하나 먹었네요. 네. 자, 휴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본진을 가기 전에 안 깨지면 지금 데스네트 인벤의 포탈이. 포탈 있어요. 있어요. 어? 어, 이런 노재욱 이거 캐슬 부시고 포탈로 막으면. 근데 진짜 안 부서지거든요? 근데 캐슬 부실 때까지 잘 언데드가 피해가 없을 것 같지 않나? 타이밍상? 네. 어? 변경이 어? 없어요! 변경 없어요! 어 이거 지금 노재욱이 그냥 계속 비싸거나 포탈 누르면 이긴 건데 이거? 어? 휴먼 지금 할 거 없거든요 지금 빨도? 할 게 없어 할 게. 자 팬더 생추도 스태프 생추 날려 있어요. 지금 휴먼 할 게 없어요. 바로 사냥. 예를 들면 피자트가 올라가서 뭐 본진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도 네. 애매하고 플래캐논 개발은 해놓은 것 같은데 아 아까 그게 너무 아쉬워. 노재욱인데 디스펌핑으로 밀었으니까 할 말은 아닌데 네. 인구수가 50이 세이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드를 못 뽑았잖아요. 네. 지금 서드의 부재가 너무 아까워요. 만약 이 게임이 서드의 부재가 없었으면 팬더 3렙 찍혔었어도 역전 안 당해요. 근데 지금 불안해요. 만약에 불안하다는 거죠. 디스 방업 몇인가요? 디스 방업 1업. 1업. 아 서드 팬더 없어가지고 자 붙습니다. 베이킹 프롬. 와 이거 만약에 디스 만약에 녹는 그림 나오면 네 언데드가 투영 아 서드팬에 늑대나 뽑았고요. 천천히 휴먼 3영웅 커버리는 거예요. 디스 다 잡히면서 플래캐도 개발이 돼 있는 건가? 아까 디스 때릴 때 좀 티가 안 나는 것 같긴 했는데 자 다시 타워 지으면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라잉 머신이 쌓였을 때 플라싱 와 디스 숫자 많아요. 야, 자 팔라딘 아무리 플라이머신 쌓이면 디스한테 세다고 해도 네. 인구수가 다섯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가 일곱 마리면 플라이머신 최소한 두 부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한 부대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라이머신 상성상 좀 세다고 하면 이건 못 이기죠 디스를. 거기다가 야. 지금은 뭐 디스가 녹으면 휴먼 3령 레벨 오른다 이런 얘기했지만 네. 반대로 플라이머신도 녹으면은 언제나 그래 경험치 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만약에 대나 5렙 지키면 지금 마킹도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영웅 순살기예요. 그냥 만나는 족족 코일로바 슥 차라주지. 네. 그러면 공중싸움을 디스가 이기던 플라이머신 이기던 지는 거예요. 야, 아 오늘 노즈 살아있어요. 어차피 핀드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네. 주병력에서 어 다 완성된다. 완성? 어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많이 짓고 있어요. 자, 플라이 머신 한 20마리 되면 이거 진짜 질 것 같은데. 어,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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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디스 한기. 이건 일부러 이제 정찰로 보낸 거죠. 살릴 수 있으니까. 네. 아, 이거 팬더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팬더 브레스파이어 1렙이라. 아, 타워 끼고 타워 치다가는 절대 못 이기는데 디스가. 그러니까 타워한테 만약에 덤볐다고 하더라도 네. 플라이머신 덤비면 플라이머신이랑 싸워야 돼. 타워랑 싸우면 안 되고. 아니면 뒤로 빼던가. 자, 노재욱 선수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와, 또 돌려요. 인피 센스. 어차피 플라이머신과 디스 싸움이지 주병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병력 데리고 와서 블리자드와 브레스 오브 파이어로 괴롭힙니다. 자, 한번 타워라인 엇박자 디스로 디스한기 잡혔고요. 초반에 캐슬을 부셨는데 게임이 아직 몰라요. 아, 자, 한 번 더 노립니다. 자, 대나 인벤에 포탈 있나요? 대나 인벤에 포탈 있나요? 포탈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빨리 타면 안 돼요, 그냥? 지금 타면 안 돼요. 어차피 못 부시지 않나? 탔어요, 탔어요. 너무 탔습니다. 늦게, 아니, 너무 늦게 탄 거 아니야? 물론 지금도 안 부셔지긴 하는데. 자, 바로 와서 누구 때려요? 좀... 누구 때려요? 아무도 안 죽죠? 팔라딘. 팔라딘 안 네. 죽었어요. 아, 불사에 있었는데. 왜 제가 지금 늦게 탔냐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네. 언데드가 만약에 홀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피해를 감수해. 홀 취소시켰네요? 네. 그러면 잘 탔어요. 네. 나이스. 와, 캐슬을 부셨는데도 승기가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이거 불안불안합니다. 한 번 더 찔리다면 경기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에콜라이트가 안 고치자니 뭐하지? 고치자니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네. 아니죠. 플라이머신 다 보고 있죠. 이게 유닛과 기계가 또 다른 게 네. 기계는 밤낮이 없어요, 시야가. 아, 확실히 네. 네. 넓어요. 널찍하게. 언데드가 스타트를 못 끊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 게임은 언데드가 중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어요, 게임이. 너무 아쉽지만 캐슬을 깼는데도 네, 불구하고 캐슬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테포로 이제 브레스파이어 세 번까지 노리고 있는 거죠. 빨리 빨리 테포 보내야 돼요, 두 번 만에. 자, 어,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어, 그냥 갔어요. 네, 한 번 쓰고 말았으면 이 정도면 잘 막은 거예요. 원래 한 세 번 노린 건데. 네. 자, 센터에 있는 빨간색 뭐죠? 디스 한 마리인가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지금 상대 주변을 놓치면 게임 터져요. 언데드 만약에 이게 집을 비웠는데 휴먼이 돌아 들어오면 끝나요, 게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아, 억울하다. 영웅 병력 쪽 바로 날려버리고요. 약간 언데드 입장에서 억울해요, 게임이. 자, 그렇다고 중머를 하자니 상대의 먹잇감이 생기는 느낌이고 그냥 본진에서 잘 막는 게 베스트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땐. 왜냐면 네. 보통 본진이랑 멀티랑 건물을 그 먼저 멀티를 지으면은 본진 자원이 떨어지고 좀 있으면 멀티가 떨어져요. 네. 근데 본진이 한번 깨졌었잖아요, 주머니. 그러니까 같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잘 버티면 주머니 갑자기 자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 지금 본진 자원이나 멀티 자원이 4천, 여기 4천원. 4천, 2천. 멀티 하고 있죠.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이런 거 돌아가면. 또 와요. 누적 데미지, 누적 데미지 이런 게. 어? 지브라한테 안 쏘고 블랙을 부실 생각인데 이거? 블랙을? 에콜라이트 다 죽어요, 잘못하다가. 자, 돈 없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어차피 안 부셨으니까 에콜라이트 조심해야 돼요. 자, 탈포 쿨이 아직 안 오지 않았나요? 센츄 믿는 건가요? 한기와 미트웨건 잡았고요. 센츄 센츄리 아, 그게 어떤 그냥 힐 받으면서 네. 홀리라이트 받으면서 버텨봅니다만 생초리 스태프로 보내고 노바 안 들어가 노바 안 들어가 노바 안 들어가나요? 한번 더 한번 더 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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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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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아, 비비적 비비적 옵시디언 스태츄가 계속 비벼가지고 네. 와, 이거 게임이 산으로 가는데요? 아, 자, 자, 자. 원래 근데 노재욱 선수 지금 이게 승리 약간 놀라운 게 뭐냐면 네. 억울해졌어요 좀. 억울해졌다. 노재욱 선수의 별명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억강이에요, 억강. 네. 억울하면 강해져라는 멘트 쳤었는데 네. 지금 약간 억울하죠, 게임이. 내가 분명히 상대 본진을 잃었는데 네. 멍 때렸어요, 인피. 인피도 사람이에요. 공지 여러 개 못하거든요. 팔라딘 거리 멀죠. 자, 포탈 태웠고요, 아크메이지. 자, 따로따로 자 지구랏 계속해서 불뿜 씁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면 네. 인피 선수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전략이 결국 지는 전략이에요. 뭐냐면 엘리미네이션 싸움을 가도 어차피 이 게임은 지거든요. 이 게임을 이기려면 사실 인피는 한번 디스를 떨구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3년이 커가지고 영웅 싸움을 이기는.
이게 안 되면 결국 언데드가 본진 건물이 하나씩 부서진다고 하더라도 멀티에서 캔 자원으로 멀티에 네코플스 올리고 막 크리트 올리고 지구란 막 6개 짓고 타워 도배하고 상점 지어놓고 이래버리면 결국 건물 엘림 시키는 건 게임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게임은 끝내야 돼요. 인피가 여기서 아니면 인피가 좀 크게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모아놓은 세이브된 자원을 CG 엔진 한 20마리 모아가지고 한 번에 진짜 그니까 돈은 언데드 돈이 있는데 건물이 한 번에 초토화되는 그거네요. 지금 인피가 생각하는 게 최후의 CG 엔진 올인어시네요. 돈 끌어모을 때까지 모아서 업그레이드 다 해놓고 강랄하게 최후의 CG 엔진 올인어시를 막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플라잉 머신도 마찬가지지만 팬더 3렙이에요. 근데 이 게임은 팬더 레버판 없어요. 아예 상향토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멀티를 하는 게 약간 먹잇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멀티를 무조건 해야죠. 지금 자원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도 멀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보시면 휘둘리는 비슬려요. 느낌이 있죠. 비슬려요? 네. 휘둘리는 느낌이 좀 있죠. 네. 발라딘이 2렙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공략하기 쉽습니다. 언데드가 무적 보전은 있고요. 오. 아. 아메 인베드 뭐 있나요? 타워로 아메 못 치나 타워로? 무적 보전도 있고 타워로 아메 못 치나 타워로 아메 미리 쳤지. 아 좀 아깝네요. 예. 타이밍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와, 계속해서 본진 2000도 안 남았어요. 휴먼 모으고 있죠. 근데 이거 지금 아무리 휴먼이 그 앞으로 캘 자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네 끝날려면 병력적으로보다는 CGN이 개체수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투 워크샵으로 되나요? 아니면 진짜 건물 하나 더 지는 것도 아깝다는 건가요? 끝까지 모으겠다? 어차피 한정 자원이니까 건물을 더 지는 건 아깝고 그냥 투 워크샵, 원생, 원벨러그 꾸준히 돌리는 걸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사냥터 아닌가요 이제? 그렇죠. 아 하나 남긴 했네요 저쪽 이비 선수의 앞쪽에.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비 선수가 불편했던 건 팔라딘이 이바인 실드를 못 찍었기 때문인데 네. 여기 잡으면 찍히죠. 이제 CG 엔진 나옵니다. 기반 실드 찍혀요. 2레벨 클러 6클러 9클러 네, 와닿지 않네요. 에펜 같은 게 좋을 텐데 네. 와 이거 거의 생각보다 자원이 많았어요.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까 4,000, 2,000이었으니까 네. 그냥 한 시젠진 20개 그러니까 시젠진 20개라는 얘기는 지금 배럭과 생텀까지 돌리면은 많이 못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병력이 자 그렇죠 지금 세 살림 차렸어요. 네 네코프스 짓고 아까 말씀드린 상점도 짓고 네 타워도 한 6개 짓고 아 엘린만 안 나면 이기는 거 아 이것도 건물 남겨놓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상대방에게는 그냥 먹잇감일 수도 있지만 이 건물들이 네. 어쨌든 남겨놨을 때가 좀 편할 수도 있거든요. 블랙 시타델은 치유를 하고 있고 자 네. 쉐이드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보미네이션도 괜찮아요 지금. 밑에 우선 밑에 시젠지는 올인을 올 거 알고 있으니까 서로 상대방이 뭐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 네. 움직임인데요. 최후 올인입니다. 자 오신범은 이제 상대방이랑 싸우다가 뭔가 도전 정리가 돼가고 있을 때 네. 플라이머신이랑 공중에 멍하니 떠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방지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지상 뜰 수 있게. 자 CGNG님께서 도착을 했습니다. 와 게임이 5경기까지 가는 것도 서로 있어요. 대단한데 네. 내용이 진짜 좋네요. 내용이 자 들어옵니다. 러시님께서 미치! 자, 살짝 밖에 나와 우왕자왕! 와, 진짜 실만수 죽지 않았는데, 지? 팬더 체력이! 아, 팬더. 하나도 아까 3점 지어. 아까 3점 지어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거거든요. 네. 이건 뚫려요, 그냥 뚫려요, 그냥! 아니, 시즌이 안 왔는데! 따로 있는데 그냥 뚫려버려요! 아니, 지! 지! 아, 억울해. 아 분토 잡아요. 캐슬까지 다 밀었었는데. 아 분토. 제가 좀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수한테 제가 훈계를 두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이게 뭐냐면 상대가 무조건 CG엔진을 준비한다고 CG엔진을 맞춰야 리페어를 준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판다의 브레스파이어라든지 그리자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씀 했어요? 어부미. 이게 지상에 스펠브레이커 쌓이면은 진짜 힘들어 싸우기. 어브네이션이 한 두세 기가 앞라인에 서 있어야지 그게 디지지 클라우드랑 함께 좀 이렇게 스펠브레이커 라인을 버텨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한순간에 CG엔진 없었는데 녹아버렸어요. 결국에 물론 자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네. 본진전이 끝날 때쯤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노즐 선수 자원적인 여력은 없었지만 아 뭔가 버티면 이길 수 있는 슈먼의 마지막 최후의 러시 직전이었는데 그걸 버티지 못하면서 네. 아쉽지만 하지만 4위에, 네. 최사, 어떻게 보면 노즐 선수가 AWS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는 3회차, 2회차인가요? 3회차? 3회차죠. 네. 네. 3회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린 선수 대 포커스 선수의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AWS 시즌2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